본인의 이름을 넣는 것만큼 더 큰 자신감 있는 게 있을까요? 여기에 자신은 입지 못하지만 아름다운 여성분들을 위해 예쁜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네, 디자이너 김재우 디자이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브랜드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브랜드명은 디자인드 바이 재우 김이고요. 아직 국내는 진출은 하지 않았지만 해외 컬렉션을 해외 전시나 컬렉션을 통해서 이제 브랜드를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굉장히 독특하게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활동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제가 지향하는 패션은 하이엔드 라인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 소비자들한테 가격적인 면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웠고 브랜드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해외에서 인지도를 얻어서 이제 한국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네, 해외 반응이 좀 어땠나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조금씩 이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씩 인기가 올라가고 있나 봐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 디자인드 바이 재우김에서는 어떤 의류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3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서버로는 2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 몸매를 잘 가꾸신 40대 초반까지 네. 그 고객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실크나 울을 사용한 고급 원단이 많고 네, 정장 라인이 좀 많은 편이고요. 네. 네. 원래부터는 이제 폴리에스트를 통한 이제 조금 더 가격면에서 좀 소비자들이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라인을 또 선보이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올해부터는 국내 소비자분들도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네. 아직 몇 년 더 열심히 해서 네, 그 다음에 국내에는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네, 앞으로도 지금 파리나 뉴욕, 이제 러시아, 중국 같은 중국에서 열리는 해외 페어에 계속 참여를 할 거고요. 이제 당장 이제 3월에 있을 이제 서울 패션 위크에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고요. 아직 물론 심사를 통해야 되겠지만은 지금까지 노력한 만큼 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아직 저희가 직접 입어볼 수는 없다고 하니까 참 아쉬운데요. 언젠가 더 예쁜 옷을 들고 저희 앞에 나타나신 날을 기대해 보면서 앞으로 더 성장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